제가 머리를 하러 갔는데요. 걸름 걸. 왜 저래? 꼰대 씨. 머리가 얼마나 개털이면. 깜깜하게 하지 마. 야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힐링 유튜버 힐링 공연팀 뮤럽 TV의 뮤라. 뮤럽입니다. 안녕. 오늘 좀 목소리 많이 돌아오셨네요.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어요. 빨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머리를 하러 가는데요. 네. 오늘 무료로 머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지금 머리 하러 가는 중이에요. 네. 오늘 뮤러비님이 머리를 받으실 거예요. 네. 머리를 받아? 받아? 넘겨주소서. 삐. CHOP 헤어 강남 살롱점에서 초비야? 초비야 뭐야? 촛 아니야? 한글로 CHOP이라고 써있어. 초비 아니 촛헤어. 촛헤어. 어쨌든 삐. 그러면 오늘 가서 시술을 받는데 어떤 걸 받는데요? 머리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시술 못 받을 수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염색 아니면 클리닉을 저는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생각이에요. 아, 얼굴 상태는 상관없나요? 뮤라 씨가 있으면 아마 상관이 있었을 수 있어요. 무슨 머리를 해도 안 어울리는 얼굴. 오케이, 통편집. 삐. 자, 그래서 저희가 강남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업체로부터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무료로 이용을 하는 영상 후기이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따가 만나요. 안녕! 안녕! 저희는 지금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미용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첩헤어 3층이구나. 첩헤어래. 시합인가? 시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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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지금 도착했고요. 유럽이님이 화장실 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할 건데. 네. 머리를 살짝 자르고 네. 그리고 염색을 해야 되는데 네. 뿌리 염색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아니면 전체 염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머리가 일단 밑에가 상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덮게 되면 또 상이야. 그러니까 상하는 게 싫으면 뿌리 염색을 하는 게 맞고 근데 약간 데미지도 감안했을 때 뭐 체인지를 그래도 피하겠다 그러면 전체 염색이 들어가지만 뿌리 염색이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뿌리 염색을 하고 영양해가지고 좀 덮은 다음에 커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얼룩이 좀 많아요. 네, 맞았는데 밝으면 밝을수록 얼룩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머리 상한 거를 치면서 머리가 많이 안 짧아지게 하려면 어느 정도 잘라야 될까요? 이 정도만 잘라도 될 것 같아요. 네. 머리를 감고 오면 이거 안 발라주시나요? 아, 이제 둘 다 발라줘요. 아, 그래도 발라줘요. 좀 따가우실까봐 드리고 발라드렸어요. 네. 이 미용실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시초비. 네, 그런 뜻이요. 그냥 시초비. 근데 오면서 계속 초비라고. 무슨 뜻이에요, 시초비? 자르다. 아, 찹찹이. 뭔가? 자르다가 찹찹? 자르다는 뜻이에요. 아, 오늘 시술 받는 게 비용이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염색을 아. 아베다 염색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 맥시멈 플러스 24만 원 정도? 아. 기장에 따라서 그리고 가격 차이가 다 머리가 네. 길어서 비싸죠? 네. 선생님들마다 좀 금액이 다르다는 것만 네. 지금 해주시는 분은 원장님이신 부원장님. 아, 부원장님.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 부원장님한테 왔는데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럼요. 걸름 걸름 모나리자 됐어. 이뻐지기 위한 과정입니까? 예. 여기 옆에 있으니까 눈썹 진짜 진하다 여보. 그지? 나랑 그게서 보면 왜 저래? 아플 냄새 난다. 진짜 아플 냄새 난다. 나 이 한 때문에 안 나. 아. 나 눈 좀 감고 있을게. 왜 아파? 다가워? 너무 참아내야 돼. 조금 파해?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 알았어. 테스트 한 번만 볼게요.
아직 덜 나오셔가지고 오후만 늦게 하시는군요. 치과 냄새 같은 거. 무슨 냄새? 왔는데 치과 냄새. 아, 치과 냄새? 물 찍는다고 냄새가 나? 와플 완전 이뻐. 향이 너무 좋아. 맛있어. 맛있다. 소스 시나몬 주자. 사과 향 고소. 사과가 맛있게요. 샤프실로 안내해드릴게요. 네요. 어우, 누웠으니까 또. 고객님이 좀 더 리더십이 강한가요? 제가요? 네. 그런가? 리더십. 꼰대십. 꼰대십. 어, 정확하다. 꼰대십. 샴푸 먼저 들어가실게요. 네. 아, 샴푸가 주사기. 네, 다 주사기. 주사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담는 정도예요. 아. 그냥 원래 통에 있는데 담는 정도로. 아. 사과 냄새야, 사과 냄새. 냄새가 되게 좋죠? 네. 지금 이제 클리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샴푸 먼저 들어가시는 거. 아, 샴푸하고 클리닉 하는 거. 네. 클리닉을 샴푸부터 해가지고 고객님 모발에 수분이랑 유분이랑 단백질 채워드리는 거 한 다음에 찌꺼기 같은 것도 제거해드리는 것도 한번 뿌려드리고 마지막에 트리트먼트 마무리해드릴 거예요. 아... 되게 많이 아주 뭔가 그래요. 클리닉 안 받아보면 꽤 오래됐죠?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오늘 많이 넣어드려야겠다. 희선이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영상을 해야겠다. 밑에서 찍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옆에서 찍어도 똑같아. 너무 깜깜이 되는 거야, 이거. 아니, 똑같아. 색깔 벌써 다 나왔어. 그럼? 응. 되게 빨리 나온다. 앉았던 곳으로 가실게요. 네. 오. 변해 자. 네. 아까워서 머리를 안 감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 클리닝을 하면은 머릿결이 훨씬 더 좋아지죠? 맞아. 빗질이 잘 안 되나? 머리가 얼마나 개털이면. 개털 됐어, 진짜. 옛날에 좋았는데. 두피도 안 이쁘잖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무 까놨네. 귀엽죠? 형머리였나? 여름도 잘 되라고 미스 넣어드린 거예요? 처음은 먹고 같지 않아? 응. 와플 맛집이네. 와플 맛집이야. 귀여워. 혜선이 지금 열났어? 아, 화나게 하지마. 화났어? 머리에서 열나네? 화났구나. 다음 단계는 단백질 한번 뿌리고 유분단계 들어가실게요. 지금 머리 약간 말괄량이었다. 충분 가져야죠. 잘. 만두. 잡혀. 두꺼워진 느낌. 보통 염색만 하면 어느 단계까지 하는 거예요? 염색만 하면 염색약 바르고 헹구면 끝이에요. 아, 클리닉 때문에 단계별로 맞아. 들어가는 거여서 여러 가지 있고 머리가 많이 상해지신 분들은 안 헹구고 그냥 계속 바르시면 해요. 눈으로 봐도 머릿결이 되게 좋아 보여요. 어때요? 좋아요. 예뻐요. 네? 응. 와, 감사합니다. 저희서 안내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뭐, 머리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만 하시는 머리예요. 완전 다른 사람 됐어, 아까랑. C2P 헤어 강남 촬영장에서 촬영장에서 머리를 했습니다. 네. 내가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 다음에도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머리가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약간 여자들이 꿈꾸는 두 분의 이거? 머릿결이 지금 완전 엄청 좋아보여. 우와. 냄새를 꼭 그렇게 맡아야 돼? 냄새는 좋아.
부장님 진짜 고생하셨을 거야. 부원장님 그러니까. 머리 친절하시더라고. 머리도 길지 완전 개털이지.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CHOP 헤어 강남 살롱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그러니까요.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 기다리는 저도 그쵸? 맛있는 와플을 먹으면서 편하게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열심히 해주신 부원장님과 헤어 디자이너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